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작가들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최용석 작가의 도예 작품전, 철화문 항아리전과 정수현 작가의 회화 작품전, 내면의 흐름까지 솔거미술관 경주미술인 공모선정전으로 초대합니다. 최근 경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가 마련됐는데요. 총 4명의 경주미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저희 경주 솔거미술관은 경주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발전과 창작의 고취를 위해서 매년마다 경주미술인 공모선정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선정전에는 경주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거주하는 작가분들만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일부 전시에서는 최용석 작가의 도예 작품과 정수현 작가의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두 작가의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해 경북문화상을 받기도 한 최용석 작가의 전시입니다. 철화문 항아리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전시는 어떤 작품들로 채워졌을까요? 이번에는 소박하고 순백한 형태로서 친숙함을 녹여 산화철을 가지고 선을 굵기로 곡선을 표현하고 다각도 시선에서 보이는 느낌을 강조한 철화 항아리 작품전입니다. 태토 위에 화장토를 칠해서 흙과 유약과 불의 요변을 활용한 오묘한 색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색과 선을 강조한 변화된 감성을 표현한 도자기들입니다. 최용석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도자 예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표현하고 싶었다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에 관해 소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분청사기 연화문 큰 항아리입니다. 이번 작품은 분청사기 이나문 큰 항아리인데 이나문은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꽃무늬, 국화 문양 꽃무늬를 도장을 찍어서 그 찍은 위에 백화장토, 백색 화장토 흙을 넣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 방식입니다. 분청사기 이나문은 표현하기도 힘이 들고 이게 완성되기까지 작업이 오랜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법 스타일이 우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철화문 항아리 중 한 가지를 꼽았는데요. 백자에 새겨진 무늬의 색감이 정말 독특하죠? 마치 한 폭의 수목화 같은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작품은 백자철화호라고 백토를 가지고 물레성형한 후에 건조가 이루어진 후에 산화철이라고 새 녹슨 걸 곱게 갈아서 굵은 붓으로 굵게 가늘게 붓터치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유약은 백유로 입히고 백유를 입힌 후에 산화소성 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그걸 여기다 구워서 표현하면은 이게 오묘한 색깔 표현이 이루어진 작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하고 이 형태하고 이번 작품이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시각과 여기서 보는 시각의 색깔이 다르게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불에 구워봐야만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애착이 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자가 철과 불을 만나 예상치 못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철화문 항아리. 전통의 가치를 현대로 계승하는 최용석 작가의 전시를 통해 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푸른빛과 보랏빛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정수현 작가의 전시 내면의 흐름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정수현 작가님의 내면의 흐름 전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과 욕망들을 점선면으로 표현한 작품이 전시된 그 개인전이 되겠습니다. 정수현 작가님의 작품에는 그 다양한 선과 면들이 중첩되거나 이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분절되었다가 다시 연결되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선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굉장히 차가워질 때도 있고 굉장히 뜨거워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감정을 이런 색과 면과 선으로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정수현 작가는 작가 자신이 꿈꾸는 환상이자 삶의 이정표를 캔버스에 옮겨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관람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제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생각들의 파편들을 이제 선과 면으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공간으로 이제 분리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작품에 드러나는 다양한 선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그림인데 또 역으로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감정의 흐름을 느끼며 표현한 만큼 작품마다 여러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작들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먼저 융화라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정수현 작가님은 추상적인 형태의 그림도 그리시지만 그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나 그 사람의 형태를 본떠서도 본인의 감정과 어떤 그 당시의 그 순간의 그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이제 외면과 내면이 융화되는 어떤 한 장면을 표현한 작품이 되겠는데요. 마치 숲속에 있는 나무가 덩굴에 의해서 이제 가려지는 듯한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한 인간이 이제 사회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내면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강렬한 색상의 이 작품은 어떤 감정을 담고 있을까요? 앞에 보이시는 정수현 작가님의 내면의 환상이라는 작품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꿈과 희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좌절감이라든가 패배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그 감정들을 이런 선과 면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다양성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주 미술인 공모선정전 최용석 작가와 정수현 작가의 전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만나볼 수 있고요. 이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경주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주 미술인 공모 선정전 2부는 그 12월 23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2부에서는 이제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오승민 작가의 작품과 따뜻한 감성으로 꽃과 자연을 그려내는 송혜용 작가의 그림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다음 전시는 2024년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미술인들을 만나는 시간, 경주 미술인 공모 선정전. 최용석 도예가의 철화문 항아리 전과 정수현 작가의 내면의 흐름 전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빠른 박자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줄, 그 줄에 맞춰 딱딱딱딱 흐트러짐 없이 마치 한 몸처럼 줄을 넘는데요.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줄넘기입니다. 처음에는 뭐 줄이 빠르니까 줄에 맞아서 아프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협동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줄넘기가 재미있어서 계속 맨날 하고 싶어요. 호병충! 화이팅! 줄넘기의 매력에 푹 빠진 호평초등학교 줄넘기부를 만나봅니다. 알록달록 무지갯빛 꿈을 키워나가는 호평초등학교. 줄넘기를 하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이 학생들이 바로 호평초등학교의 자랑, 줄넘기부 학생들입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오자마자 체육관에 들러 줄넘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와, 줄넘기 부 학생들이라 그런지 줄넘기 하는 자세나 속도가 평범하지 않은데요. 정말 빠르고 정확하네요. 상체 더 숙이세요. 손과 발은 물론 전신을 사용하면서 순발력까지 운동 효과가 굉장합니다. 줄넘기 한 지 1학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 됐어요. 네, 체력이 더 늘고 텐션이 더 올라가서 없대요. 텐션이 30초 동안에 친구가 세줬는데 78개 했대요. 형이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해서 했더니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최대한 안 걸리고 빨리 해야 돼요. 혹시 친구 장래 희망이 뭐예요? 축구 선수요. 축구 선수? 네. 줄넘기가 축구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달리기가 빨라져요. 자, 상체 숙이고. 단순한 동작이지만 운동 효과는 단순하지 않은데요. 종목도 다양합니다. 10명의 선수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10인 스피드 릴레이. 5명의 선수가 30초 동안 번갈아 뛰고 다른 5명의 선수가 30초 동안 이중 뛰기를 해서 줄넘기 개수를 합치는 종목. 이중 뛰기를 1단 뛰기처럼 쉽게 하는 후평초 줄넘기부 선수들. 줄에 걸리지도 않고 집중하는 선수들. 속도가 워낙 빨라 줄넘기 개수 세는 것도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인 릴레이라서 네, 5명의 선수가 30초 동안 번갈아 뛰기 하고 그다음에 5명의 선수가 30초 동안 이중뛰기해서 그 합산을 개수를 합산을 하는 종목입니다. 걸리지 않아야지 30초 동안 많이 할수록 좋은 경기죠. 우리 찬이가 우리 여태까지 중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학생들의 개인기가 이어지는데요. 3중 뛰기를 선보이는 선수. 4단 가능해요? 될지 몰라요. 발은 높게, 손은 빠르게 줄을 돌려 4중 뛰기 성공. 친구가 하면 나도 한다. 4중 뛰기에 도전해서 성공해 내고야 맙니다. 와, 단체 줄넘기에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한데요. 다음 종목은 긴 줄 뛰어들어 함께 뛰기입니다. 2분 동안 2명의 선수가 빠르게 줄을 돌리고 거기에 맞춰 10명의 선수가 함께 줄을 넘는 종목. 줄이 돌아가는 소리에 발을 맞춰 마치 한 몸인 듯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고 많이 해야 대회를 나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줄보다는 조금 빠르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눈을 안 감게 되고 줄이 덜 무서워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이 있어요? 연습밖에 없다 생각해요. 힘들 법도 한데 쉬기는커녕 한 종목 연습이 끝나면 장난치기 바쁜 아이들. 호흡이 좋아서 그런가 선수들끼리 서로 잘 챙겨주고 우애도 좋습니다. 줄넘기가 시작되면 다시 진지해지는데요. 이번 종목은 긴 줄 4도약 뛰기. 타이밍에 맞게 뛰어들어가 함께 박자를 맞춰 뛰고 나와야 하는 만큼 호흡이나 속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이거는 긴 줄 4도약 뛰기인데 이제 네, 2분 동안 2명은 줄을 돌리고 그 14명의 친구가 줄 안에 4명이 들어가야지 이제 개수가 되는 거라서 4명이 계속 이어져야지 되는 종목입니다. 처음에는 돌릴 때 팔이 아프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팔이 세져서 할 만해요. 2013년에 결성된 후평초 줄넘기부. 그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요. 10년간 여러 전국대회에 참가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대회 줄넘기 경기에서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 신체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 수업 외에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신체 활동이랑 그 즐거움을 장려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라는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줄넘기인데 개인 줄넘기가 아니고 단체 줄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줄넘기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줄넘기 선수라고 줄넘기만 할 순 없죠.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좋아하는 인물을 조사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 스포츠 스타가 인기네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9살, 10살쯤에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어. 소속팀은 토트넘이야. 세레모니는 카메라 세레모니랑 동그라미 찰칵 세레모니가 있어. 그 세레모니에는 사연이 있는데 토트넘을 좋아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만든 세레모니야. 본격적인 훈련에 맞춰 요즘 챌린지로 유명한 슬릭백 춤을 선보이는데요. 줄넘기를 해서 그런가 잘하네요. 줄넘기부 여기 개인 줄 차례대로 놓고 팔자 합시다. 마지막 종목은 긴 줄 팔자 마라톤. 10명의 선수가 차례대로 들어가 팔자를 그리며 줄을 넘는 종목입니다. 그냥 뛰는 것 같아도 줄에 걸리지 않네요. 네, 지금 한 거는 긴 줄 팔자 마라톤인데요. 요거는 2분 동안 2명의 줄돌이가 줄을 돌리고 있으면 10명의 선수가 한 명씩 뛰어들어가서 팔자를 그리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얘들아, 줄넘기를 같이 하자. 줄넘기를 같이 하면 행복해질 거야. 엄마, 그 줄넘기를 하면은 건강 체력을 키울 수 있고 다른 운동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줄넘기를 하면 좋겠어. 엄마, 줄넘기를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키가 클 수 있어. 줄넘기를 하면 재밌어. 키가 커지고 체력이 좋아져. 줄 하나로 즐겁고 건강해지는 아이들. 한번 한번 넘어갈 때마다 키도 쑥쑥, 자신감도 쑥쑥 자라납니다. 때로는 줄에 걸려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매일 꾸준히 훈련하면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게 된 후평초 줄넘기부 선수들. 개인의 실력이 아닌 팀의 승리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후평초 줄넘기부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시니어 클럽 시니어 바리스타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장양천입니다. 아홉 개 있어요. 유통기한도 한번 해주세요. 레몬 보이스는 지금 쓰는 거 하나 있고요. 네. 혈당 지저분 세 개 있어요. 커피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지인들과 카페 투어를 많이 즐겼는데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노인 취업 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이때다 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도 오늘 저희 도시락 케이터링 있어요. 아시죠? 네.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전주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면서 바로 곁에 사업은 전주 시니어클럽의 대표 시장형 사업단이고요. 2019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점에 첫 번째 개소를 해서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면서 29명의 열정 가득한 시니어 바리스타분들하고 근무 중입니다. 빨갛고 파랗고 까매서 이쁘죠? 네. 이거 여기다 더 놓을까요? 주부로 집안일 하면서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전문모니터링을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된 뒤에는 손자를 돌봤죠. 사회에서 소속감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잘 몰랐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일하면서 생기 있고 활발하고 더 건강해졌다고 또 자랑스러워하고요. 친구들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냐고 부러워해요.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응원해 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늦은 나이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만나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따뜻한 바닐라 같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결제할 때부터 이렇게 아, 음료 어떻게 만들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신용카드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진원 1층부터 막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층까지 사무실마다 다 들여서 이렇게 찾아가서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무실이 바로 위층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매일 먹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니어 바리스타분들이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더 구수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맛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바리스타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희들 나이를 생각보다 훨씬 더 젊게 봐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들도 여기 나와서 일하면 어쩔까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 이제 퇴근 준비하셔야죠.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요? 네, 가세요. 저 갈게요.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떼아트 배울 수 있죠? 네, 배울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과정 중에 받은 책을 가끔씩 한번 확인해 보고 있어요. 또 앞으로 제과 제빵이나 라떼 아트에 도전하고 싶어요. 60도에서 60, 70도 사이로 맞추거든요. 온도계를 지금 꽂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끄면은 거의 60도에 넘어요. 이제 이거는 첫 번째 거 한 다음에 네. 두 번째도 좀 세게 밀어야 이게 좀 많이 안으로 들어가요. 라떼 아트가 예쁘게 됐네요. 너무 잘하시고. 활력, 열정 이런 것이죠. 바리스타를 하면서부터 긍정적이고 여유롭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뭐 먹을까요? 우리 여기 청국장 맛있으니까 청국장 먹을까요? 아, 저도 좋아요. 어렸을 적에는 청국장 냄새가 심해서 어머니가 해주셔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들에게 청국장을 끓여주고 있더라고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찬바람이 불 때 해가 짧아지고 뭔가 마음이 헛헛할 때 이 뜨끈한 청국장을 먹고 나면 엄마의 그리운 손맛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면 성실하고 협동심도 강하시고 책임감이 너무나 많으신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콩알이 살아있는
그 청국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또 참기름도 한 방울 쳐야죠. 그러면 양푼 하나를 다 금세 먹고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꿀맛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인들에겐 아메리카노가 에너지 음료거든요. 제게 청국장은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내게 힘을 주는 활력 비타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찾아보면 훨씬 더 저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셔서 꼭 노년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활력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드리는 바리스타로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찾아내는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전국 29개의 업체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전남의 김치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치의 민족이 인정한 명품 김치, 함께 만나볼까요? 우뚝 솟은 월출산과 맑은 영산강이 흐르는 영암을 찾았습니다. 영암의 김치는 이번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는데요. 어떤 맛과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23년 우수상을 좀 받게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전국 김치 제조업체 중에서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맛을 항상 인정받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수준에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사실 영암김치는 2018년에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최우수상, 우수상을 번갈아 수상하고 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의 비결은 바로 싱싱한 난도 식재료인데요. 맛을 좋게 내는 데 있어서 재료의 선택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좋은 맛있고 이제 좋은 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지금 준비를 좀 하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식재료, 그 중에서도 배추는 계약 재배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좋은 품종을 정성 들여 키워내고 있죠. 배추 못지않게 신경 쓰는 재료는 바로 소금인데요. 절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소금 부분인데요. 소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천일염을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특징이 젓갈은 좀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비린 맛이 조금 좀 강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특유의 이제 가공 기법으로 이제 비린 맛을 없애서 감칠맛은 더한 이제 그런 김치가 좀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식재료가 없죠. 철저한 위생 관리도 필수입니다. 그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각 단계에서 이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그 해당 제품에 이제 혼입되거나 이제 오염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한 그런 위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고춧가루며 새우젓, 쌀죽 등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재료지만 황금 비율을 거치면 세상에 하나뿐인 양념이 완성되는데요. 이 양념만 따로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맛이 뛰어나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 최첨단 설비도 갖추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줄이고 효율은 높여 합리적인 가격에 김치를 선보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지역 곳곳으로 보내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저희는 이제 엑스레이기까지 이제 그 설치를 좀 해가지고 금속 검출기에 조금 냉점을 좀 보완한 그런 기계 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을 저희가 이제 제공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삐빅! 금속 물질 검출! 아래에 숨어 있던 물건도 아주 꼼꼼하게 찾아냅니다. 또한 모든 식재료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검사하고요. 염도 체크를 통해 일정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완성된 영암의 김치. 자랑스러운 우리 남도 김치는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김치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멀리 퍼져나가서 저 한국의 김치 맛을 조금 더 알리고 나아가서는 뭐 저희 주변에 있는 농가, 저희 같이 더불어서 지금 더 좋은 그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남도 김치를 찾아 이동한 곳은 전라남도 장성. 이곳에서 바로 2024 대한민국 김치 품평의 영예 대상 김치가 탄생했습니다. 뭐 첫째 해남 배추를 직접 공급받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원재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해남 배추, 무한 양파, 진도 대파까지 모두 전남의 식재료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바닷가가 가까워서 젓갈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선도가 뭐 어느 도보다도 탁월하다고 느끼고 또 값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뭐 남도 식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평범하면 대상을 받았겠어요? 특별한 비밀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매실을 사용해서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원액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그 보관하면서 이렇게 그 전통 온기에 담아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김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 특히 과일과 채소를 듬뿍 넣어 만든 이 육수는 감칠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0년간의 김치 노하우가 듬뿍 담긴 재료들,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장성군의 아낌없는 지원까지 더해져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성김치.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닌 가정에서 담은 것처럼 정말 그 이 아삭함과 그 깊은 맛이 우러나온 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어떤 지역에서 담느냐, 누가 담느냐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이죠. 매실과 과즙을 이용해 만든 장성김치는 달달하면서도 개미진 맛을 자랑하는데요. 집에서 담근 듯한 익숙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답니다. 남도김치는 다른 지역의 김치보다도 깊은 맛이 있고 이 식감이, 아삭함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에게 이번 대상 수상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수상했다는 사실을 넘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이색 김치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성의 김치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남도만의 특성을 담긴 김치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홍삼을 이용한 기능성 김치를 지금 세계 김치 연구소와 협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담아 더욱 다채로워지는 김치의 세계. 변치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아무튼 똑같은 마음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도 좋은 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다른 자부심으로 지역의 김치 산업을 이끌어가는 김치 업체들. 청정한 자연을 온전히 담아낸 남도김치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밋밋하던 돌이 바람에 깎이고 물에 스치면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진화했으니 우리는 여기에 수석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세상 단 하나뿐인 모습으로 완성된 수석들.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영역이기에 신비롭게 다가오는데요. 들여다볼수록 오묘하고 바라볼수록 진기한 수석의 세계 만나보시죠. 순천시 상사면 드넓은 공간 속에 돌이 주인공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신기해. 오, 돌 천국이네, 돌 천국. 와, 근데 이거 저 혼자 봐서는 이 돌에 대한 가치를 모르겠는데 전문가분 안 계시는가? 오, 저기 계시네. 오. 수석과 함께한 48년, 돌처럼 단단한 의지를 가진 박병선 관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잠깐 보시게. 야,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여기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3만 평 규모예요. 3만 평? 네, 네. 제가 48년 동안 돌을 수석을 했는데 네. 돌 수석만 해서 8천 개. 네. 여기에 그 수석 전시관에 테마별로 전시된 것이 14개 테마로 네. 1,500 개 정도 진열돼 있습니다. 돌은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네. 억만년이 돼도 이대로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어떠한 목표를 두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보니까 48년 동안 거의 그냥 돌에 미쳤죠. 돌에 미쳐. 와, 그러면 이제 들어보니까 네. 빨리 좀 아니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네. 들어가면 될까요? 네, 저 안에 네. 들어가시죠. 네. 가보시죠. 네. 네. 오랜 준비 끝에 올가을 문을 연 수석박물관은 동물관, 식물관, 음식관 등 주제별로 꾸며져 있는데요. 돌에 자연이 새겨진 산수화관부터 둘러볼까요? 그린 거 아니죠? 네. 일부러 그린 그린 것 같은데? 원래 돌에 이런 모양이 있다고? 내가 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안 놀랄 수가 없는데요, 회장님. 이게 쪽쪽 벌어지는데? 이렇게, 다음. 아니, 이거 그림 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박.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야. 산전, 수전 다 겪은 베테랑 리포터도 도무지 입을 담을 수가 없는 진풍경의 연속입니다. 시간을 먹고 자라난 위풍당당한 소나무에서 화가가 한땀 한땀 그려넣은 것 같은 대나무 작품까지 자연이 부려놓은 마법에 감탄이 절로 나오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관에선 고소한 삼겹살로 배를 가득 채우고 달콤한 수박으로 입가심해도 되겠는데요. 300여 점의 수석이 전시된 애국관에선 태극기와 무궁화, 한반도 지도에 이르기까지 애국심이 솟아오르는 수석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오, 근데 이거 뭐야? 바닥 이쪽으로 봅시다. 네. 오, 이게 지금 네. 대통령들인가요? 네. 그렇죠. 역대 대통령입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돌들을 아니 야 근데 진짜로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진짜 돌인데 닮으셨습니다. 네, 똑같이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어요. 이야, 이거는 네. 꼭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네.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네.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저희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셔야 돼, 이걸. 제가 대통령이랑 언제 사진을 찍어보겠습니까? 네. 대통령이랑 제가 사진 한번 셀카를 찍어도 됩니까? 예, 예. 사실 자, 이번엔 동물관으로 가볼까요? 돌 속에 둥지를 튼 동물들이 그야말로 정교하고 세밀한데요. 부엉이가 부엉, 호랑이가 어흥하고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결실을 보기 위해서 수석박물관을 찾아온 관람객들. 눈앞에 펼쳐지는 진풍경에 감탄사가 쏟아지는데요. 수석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예, 막상 우리가 싹 이렇게 한 번씩 돌고 또 이렇게 구경을 해본 결과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왔으면 썩었다는 그 생각이 더 드네요. 아니 세계 각지 있는 그 수석들이 다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볼거리가 참 많네요. 그리고 무슨 동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문양이 다양해서 참 옛날로 그 돌아가는 기분이네요. 그러게요. 수석의 세계는 놀랍도록 다채롭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병선 관장의 보물창고인 수장고에 들어가면 입이 떡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수석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 진기한 수석들엔 박병선 관장의 평생 노력이 담겨 있죠. 아니 박물관에서 봤던 수석보다 더 많은 지금 수석들이 이곳에 있는 것 같은데 에. 여기에가 지금 몇 점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한 6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야, 박물관에 있는 수석보다 더 많은 곳이 그렇죠. 이곳에 있는데 에.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수장고에 있는 수석들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옮겨지나요? 옮겨지죠. 아.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되돌아오고 이제 교체가 되죠. 아... 똑같은 걸 계속 놔두면 그러니까 네. 이제 새로운 돌들이 교체가 되죠. 이 돌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흔히 가만히 둬도 그냥 변함없는 게 돌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 돌도 뭐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자체 습기가 받치면 안 되니까 돌이나 자대에 곰팡이가 피부래요. 그렇기 때문에 환풍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먼지도 한 번씩 털어주고 또 닦아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박물관 마당으로 나오면 드넓은 풍경 속 다채로운 조각 세상이 펼쳐집니다. 박병선 관장은 평생 동안 일군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더 많은 이들과 수석이 안겨주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 하루 종일 멋진 돌들을 볼 수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 앞으로도 바람,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순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됐으면 그게 제 바람이고 제 꿈이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수석 박물관을 보면서 다양한 돌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 저희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꼭 직접 와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돌 보러 오세요. 시간을 먹고 자라난 명품, 물과 바람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 수석. 세상 단 하나뿐인 가치를 빛내는 돌들의 세상에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